분양이나 입주 시점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물량들을 좀 제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서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류랑 건설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업데이트 상황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대를 진입하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류 업체들의 뭐 실적 및 주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랑 OEM으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사실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수를 소비를 기반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있는 브랜드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이제 수입 브랜드 전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원가 하락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매입가, 그 6개월 전 환율에 적용이 된 매입가 대비해서 판매 가격, 6개월 후에 판매하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율이 적용이 돼서 원화가 환산됐기 때문에 6개월 전 대비해서는 좀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사실 6개월 전 대비해서 7%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들이 이제 판매 가격 자체를 인상했기도 때문입니다.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원가 하락이처럼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업체들의 가장 핵심 펀더멘털 요소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나 브랜드력이랑은 굉장히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대비해서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보편적으로 매출이랑 원부자재를 다 주로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OEM 업체인 한세실업을 보게 되면 한세실업의 경우 매출의 지금 100%를 다 달러로 수치를 하게 되고 매출 원가나 판관비단은 75% 정도가 이제 달러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영업외단에서 보게 되면 지금 외환순 부채 상태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단에서는 한 2.9% 상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원화로 환산된 매출이 우호적이고 수익성 측면 향상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브랜드 업체들이랑 좀 달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관성이 조금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시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전방 업황이 부진했었던 시기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OEM 업황 특성상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하락했던 구간에도 그 이상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어서 외형 성장률이 높게 기록을 하면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브랜드 업체들이랑 좀 달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관성이 조금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시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전방 업황이 부진했었던 시기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OEM 업황 특성상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하락했던 구간에도 그 이상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어서 외형 성장률이 높게 기록을 하면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어서 이제 건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분양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누적으로 지금 YTD로 보면 한 18.8만 호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소폭 부진한 수치인데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량이 한 뭐 2만 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조금 부진했었던 영향이 가장 크고 특히 서울의 분양 물량이 뭐 6천 세대도 좀 안 됐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으로 보게 되면 소폭 많은 수치로 파악이 되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부동산 114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이제 연간 아파트 분양물 한 50에서 52만 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양이나 입주 시점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물량들을 좀 제외하게 되면 올해 연간 분양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유사한 40만 세대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영향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장들의 진행 속도 자체가 늦어지면서 분양이 좀 지연이 되었다면, 올해는 이제 분양가 이런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분양 시기가 좀더 하반기로 미뤄졌던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1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개편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우편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양가는 택지비랑 그리고 건축비, 그 외에 이제 가산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지금 발표를 한 게 이 정비사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 가산비 항목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이전비라든지 뭐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산비 쪽에 원래 없었던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급망 차질 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자재 항목을 좀 더 보다 현실화 시켰고,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두 개 업체인 이제 레미콘이나 철근의 상승률 합이 이제 15% 이상인 경우에도 3개월 내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좀더 객관화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부동산원에서 단독적으로 심사를 했었다면 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지금은 이 택지비 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검증위원회를 외부적으로 신설을 해서 해당 평가사랑 전문가들이 좀 더, 공평하게 평가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사실 기대감 대비해서 뭐 분양 실적이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뭐 급격한 뭐 분양 속도 가속화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분양을 미뤘던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업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12months forward PER 기준 한 0.48배, 그러니까 0.5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 그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수주 잔고도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분양 실적이랑 수주 기반, 실적 성장 감안했을 때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대형 주택 건설사 중심으로 조금씩 조정심하다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의류랑 건설 관련해서 최근 업데이트 상황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